스프 담당 깡패 성공 안정 뭐가 이렇게 붙는 게 많아.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런가? 성공이다. 손발을 묶어두고 고문하는 거죠, 그죠? 고문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요즘 세상이 위험해가지고. 에클레시아. 이게 약간 고민인 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서치. 레벨 8짜리 알버스 나이트 맞나? 걔가 있으면 초용화 발동이 안 되는데 일단 넣으면 쓸만하긴 해요. 초용화 발동이 안 되는데 일단 넣으면 쓸만하긴 해.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입니다. 알버 나이트. 드래그마타 한입만 한 장은 줍시다. 뭐 한 장이니까. 상대 걸 봅시다. 정체를 밝혀라. 안녕 드라마. 루이브룸. 아, 회신용 잡혀간다. 비스테드 쓰는 일단 무언가겠죠. 상대방 대. 아하. 아, 너 스프라이트구나. 일단 이거 버리자. 한번 더. 너 스프라이트구나. 혁원용 버리고. 개새끼야. 자, 일단 기간틱 스프라이트 두 장 버리고 시작했으니까 게임을 시작해 볼까? 엘프도 하기에는 4장 버리기에는 조건이 맞아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돼가지고 그건 조금 힘들어요. 뭐를 부탁했네? 막 비틀어야 되죠. 네, 비틀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대방이 통신 불량에 걸렸어요. 빠빠. 상대가 떠났습니다. 됐. 근데 적이 없네. 안녕하시죠? 아, 아니라지. 에브리스. 세트. 뭐요? 의미 좀 먼저. 아, 좋았어. 우라라를 뺐습니다. 됐어요. 난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안전하게 서치하는데. 선저의 사도. 가루라. 에클레시아. 드로우까지 낭낭하게. 에클레시아. 소환. 소환. 안 부를게요. 퍼니시먼트. 일단 한 장. 마메트릭스. 오케이. 예스. 레그마다. 그리고 아, 미쳐서 알보 좋아. 하냐. 제발 참아 멍청아. 알보스 나이트. 정체를 어디 한번 까발려 볼까요? 누구세요? 아, 스프라이트네. No god. 그리고 이브리스가 섰다. 요즘도 공격력 연길이 파괴되는 건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친구가 좀 있어. 공격력 연길이 부딪혀도 죽진 않는단다. 이게 몇 년 전에 결정됐다. 꽤 됐을 건데. 내가 유희왕 한참 하고 있을 때 결정됐을 건데. 공격력 연길이는 죽지 않는단다. 옛날에 됐어. 진짜 옛날에. 근데 그 옛날에서 조금 더 가서 개정됐어. 근데 그것마저도 옛날이야. 캐롯이다. 죽여라. 죽여라! Nope. 아, 고민. 아, 근데 일소가 됐잖아, 그죠? 지금 한번 자르면 어떻게든 될까 싶긴 하네요, 확실히. 예, 지금 잘라버려. 지금 자릅시다. 버릴 수도 있죠, 당연히. 아그디글레어로 기관틱 스프라이트. 알보 좋아 선생님. 상대방이 뇌정지를 한 거니 아니면은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 내가 볼 땐 뇌정지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땐 뇌정지 같긴 한데. 중요한 거죠. 배틀 넘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프라이트 스타터 쓰면 나오긴 합니다. 그거 나오면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유예가 뭔가 애매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갔습니다. 사드 있었으면 진짜 썼어요. 맞아요.
스프 담당 깡패 성공 안정 뭐가 이렇게 붙는 게 많아. 아 교주님 이거를 쓸모가 없어가지고 트롤링이나 하고. 아 뭐 다행히 좋은 점은 있죠. 스프한테 교주님 박으면 스프가 좋아합니다. 진짜 스프 담당 깡패잖아.